네, 바로 점유가 뭐 취소된 게 있다 그래가지고 바로 받는 받았거든요. 게 좋아요. 이유는 네네. 한달 뒤에 받든 두달 뒤에 받든 차금액은 동일하잖아요, 신차는. 네네, 근데 그쵸. 문제는 번호판 가격이 상승할 때는 네네. 네, 디젤 트럭입니다. 아,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신차가 점이톤이 다음 주 정도 나오는데요. 네네. 영업용 넘버가 좀 필요해서 좀. 다음 주에 나오면 뭐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에 원래는 한 열흘 전에 계약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차가 제가 오늘 신청을 했는데, 네네. 오, 바로 다음, 있네요. 네, 바로 점이가 뭐 취소된 게 있다 그래가지고 바로 받는 게 받았거든요. 좋아요. 이유는 뭐 네네. 한달 뒤에 받든 두달 뒤에 받든 차금액은 동일하잖아요, 신차는. 네네, 근데 그쵸. 문제는 번호판 가격이 상승할 때는, 네네. 예를 들어 뭐 지금 한달 전보다 거의 200이 상승했으니까 아, 빨리 맞아요. 나와서 빨리 장착하는 게 좋죠. 그리고 그러면 시기상 지금, 지금 이제 봄이니까 뭐 네네. 원래는 한두달 정도 걸려요, 사실. 근데 두달 그렇죠. 지나면 금방 여름 오고 또 일하기가 그런, 지금 빨리 나오는 게 최선책이에요. 네네. 네, 현재 가격은 바로 진행할 건 있어요. 저기 혹시 별도로 추가 그, 추가는 어차피 차량은 뭐 네네. 하얀 걸로 등록하든 노란 걸로 등록하든 차량은 취등록세는 차값에 비례해서 나와요. 네네. 예, 네, 그거는 제외해두고 부가적인 게 넘버 쪽에 첫 번째 네. 들어갈 게 이제 이전 대행료, 그다음에 협회 가입비, 넘버 취등록세 하면 네네네. 신차는 모든 넘버 다달수 있거든요, 연식에. 근데 거기서 넘어오는 네네네. 연식에 따라 넘버에 대한 취등록세 계산하니까 취등록세도 적당한 거라. 혹시 내일 가게 되면 몇시 정도 방문하면 되나요? 일단은 제가 통화 끝나면 구비 네. 서류랑 네, 주소는 아시니까 명함 보내드리면 요거 네네. 뭐 내일 준비하면 내일은 오전에는 예약이 다 찼고 오후에는 1시, 2시 사이도 괜찮고요. 알겠습니다. 예, 보내드릴게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